2, 3, 4, 5, 6. 그리고 이어지는 간단한 운동 능력 테스트. 2, 3, 4, 5, 6, 1, 2, 3, 4. 어우, 근데 보람 씨, 이게 웬일이죠? 아니, 아, 왜 이러지? 몸치예요. 그쵸? 여태까지 트레이닝 하면서요, 이렇게 몸치기 박치기는 처음 봤어요. 올바른 자세가 나와야만 그 부위의 근육을 자극시켜서 이쁘게 라인을 만들 수가 있는데, 이 몸치라는 것 자체가 정확한 자세가 안 나온다는 거. 걷는 거 빼고는 해본 적 없어요. 예뻐진다면 꼭 연습에 연습에 연습을 해서 꼭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고 싶어요. 20대의 보람 씨를 아줌마 뒤태로 만든 주범은 바로 허리와 등, 골반에 뭉쳐있는 일명 아줌마 군살 때문인데요. 매끈하고 탄력적인 뒤태를 위해 부위별 집중 운동이 시작됐습니다. 하나, 업, 좀 천천히, 다운, 업. 아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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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. 지금 내 속도에 맞춰, 내 속도에 맞춰. 다시, 다운, 업. 하지만 혹독한 트레이닝에 보람 씨는 점점 힘이 붙이는데요. 웨이브 지듯이 올라가고, 웨이브 지듯이. 자극이 안 오잖아요. 네. 아, 다운. 업. 그렇지. 이렇게. 버티기. 보람 씨에겐 조금 무리였을까요? 자, 일어나세요. 빨리 자세 잡으라고. 아, 이 정도 각오도 안 하고 왔어? 이럴 차였으면 쌤 안 보고. 저 이거 안 할래요. 다이어트 마스터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건가요? 몸치의 운동 초보녀 보람 씨. 처음 해보는 혹독한 트레이닝이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.